네, 안녕하세요. 펌포인트 조저입니다. 요번 시간에는 윈도우즈 파워쉘의 그런 입문 과정들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이미 보안 프로젝트에서는 이제 파워쉘 해킹과 보안이라는 과정이 있는데, 요게 이제 버전이 조금 오래됐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보안적인 부분들을 좀 중점적으로 다뤘기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유튜브에서는 이렇게 입문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것을 다시 해석을 해가지고 하나하나 자료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이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이게 강의를 가다 보면은 모르신 분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특히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파워쉘을 다룰 일이 거의 없죠. 하지만 이제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은 윈도우즈 쪽에서 이제 완전히 들어와 있다. 완전히 들어와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윈도우즈 10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CMD 명령어들이 이제 파워쉘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이제 보안 쪽에서도 많이 이제 운영 관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악성 코드나 그런 것들도 파워쉘을 이용한 그런 악성 코드들도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윈도우즈에는 기본적으로 탑재가 되어 있는 그러한 윈도우즈 스크립트 언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파워쉘에 대해서 이렇게 텍스트로 한번 파워쉘이 무엇인지 한번 이렇게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즈 파워쉘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공개 베타 릴리즈가 2005년도에 되었다고 하네요. 굉장히 오래됐죠. 2005년도인데 아직까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이제 파워쉘을 만든 목적 같은 경우에는 이 관리 자동화를 위한 겁니다. 윈도우즈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용자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 않거든요. 사실 윈도우즈 기능들 하나하나 뭐 다 보질 않잖아요. 그냥 뭐 이게 프로그램 설치를 하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뭐 인터넷 사용하고 뭐 영상 보고 뭐 그런 용도로만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지, 윈도우즈에 있는 우리 전문적인 그 가드 같은 경우에, 전문가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윈도우즈의 어떤 로그들이나 프로세스 정보들 같은 경우는 뭐 CPU 정보 이런 것들도 다 분명히 여기 안에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안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이제 보안에 대한 그러한 자동화 관리 같은 경우도 할 때 이벤트 관리 같은 경우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뭔가 자동화를 해서 내가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거를 좀 자동화 관리를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는 이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사용하면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 할 때 이제 가상화 VM웨어 워크스테이션 가상화 자동화 이렇게 배포하고 할 때도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래서 파워쉘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이제 몸이 고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닷넷 프레임워크, 우리가 닷넷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들도 거의 대부분 그냥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을 닷넷이라고 하는 그런 언어로 만들었다면은 이 닷넷 프레임워크가 설치가 되고 윈도우즈에도 기본적으로 그게 설치가 되거든요. 어플리케이션이 설치가 될 때요. 그래서 이제 닷넷 플랫폼이라는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도록 파워쉘이라고 하는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뭐 어플리케이션 테스터가 같은 경우는 고급 사용자나 관리자들, 그 다음에 GUI 사용자들이 이러한 자동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스크립트 언어다, 뭐 플랫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2006년도 4월 5일에 이제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이제 버전이 이제 1 버전들이 이제 나오면서 윈도우즈 파워쉘로 이름이 바뀌었고요. 그전에는 이제 서버군 같은 경우는 XP 서비스 팩 2 이상부터 이렇게 파워쉘 버전들을 설치가 이제 호환이 되도록 그렇게 배포가 됐었습니다. 근데 공식적으로는 거의 버전 2 정도부터 사용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윈도우즈 XP 서비스 팩 3, 그 다음에 서버 2003 서비스 팩 3 이런 용에서 이제 버전 2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전이라고 하는 것들도 이 닷넷 프레임워크를 어느 정도까지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들이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이 명령어들이 이제 점점 더 많으십니다. 활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이 있어요. 지금은 버전 이제 7 정도까지 공식적으로 그렇게 배포가 되고 있고요. 더 많은 버전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즈 파워쉘을 사용할 때는 그냥 파워쉘이라고 검색하시면은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테스트한다고 여러 버전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몇 가지 많이 검색이 되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3개 정도 검색될 거예요. 윈도우즈 파워쉘이라고 하는 앱과 그 다음에 이제 윈도우즈 파워쉘 ISE, 우리가
에디트할 수 있는 그런 도구인데, 그게 X86 기준하고 X64 기준하고 두 개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좀 많이 있죠. 버전이 지금 현재 두 개가 같이 공존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워쉘이라고 검색하면은 이렇게 파워쉘이라고 이렇게 입력하시면은 다른 창이 떠요. CMD하고는 좀 다르죠. CMD 같은 경우에는 CMD라고 변경하면 이렇게 C 언어, 그 다음에 C 드라이브, 그 다음에 사용자의 명령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위치가 나오는데, 파워쉘 같은 경우는 PS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앞에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에서도 CMD에서 명령어 했던 것들이 돼요. 다 됩니다. DIR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보면은 리눅스 명령어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LS라고 하는 것들도 나오고요. 근데 이제 CMD라고 하는 곳에서 LS 하면은 명령어가 안 되죠. 여기는 LS 목록들을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 WGET이라고 하는 것도 기본 CMD 상태 명령어에는 없는데, 여기는 WGET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워쉘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뭔가 다양한 리눅스에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볼 수 있던 것들 어느 정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들이 다 똑같지는 않고요. 윈도우즈에서는 요즘은 WSL이라고 이전에 제가 영상으로 그것도 이렇게 올려드렸죠. 리눅스 커널 기반의 그런 쉘 공간들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또 사용하셔도 돼요. 아무튼 파워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ECMD 명령어 이 창에서 여러분들이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확장자가 PS라고 하는 프로그램, 스크립트 파일, 파워쉘 스크립트 파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불러들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워쉘을 편집을 하고 싶다. 직접 노트패드에다가 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설치가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파워쉘 IS라고 하는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클릭을 하시면은 바로 요 창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래는 아까 봤던 그 파워쉘 명령어 프롬프트가 나오고요. 여기에서 뭐 똑같이 이렇게 명령을 다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위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트패드처럼 여러분들이 긴 어떤 파워쉘 스크립트, 이제 자동화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기 되기 때문에 요 한 줄로 다 표현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긴 명령어를 가져가지고 순서대로 실행할 수 있는 것들을 여기 공간에다가 명령어를 입력을 해서 저희가 저장을 해서 PSE 파일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겁니다. 파이썬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으면 파이썬 같은 경우에도 콘솔에서 직접적으로 명령어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 에디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또 긴 어떤 프로그램들을 여러분들이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기본적인 파워쉘 IS 에디터 요것들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개발을 할 때 우리가 GitHub나 그런 거하고 같이 연계를 한다거나 다른 프로그램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럴 때 여러 가지들의 그러한 서비스하고 연결할 때 사용하는 에디터가 하나 대표적인 것이 있죠. 바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이 에디터입니다. 요즘 요거 되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무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기능들은 엄청나다.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파워쉘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은 항상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쪽에서는 이 확장 기능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시해서 잘 주의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확장 익스텐션 기능을 킨 다음에 파워쉘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파워쉘과 관련된 것들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서포트할 수 있는, 파워쉘 랭귀지 서포트할 수 있는 요거 확장 기능들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설치를 하시면은 이렇게 인스톨이라고 이렇게 뜨면 이게 설치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설치가 이미 되어 있는 사람들은 요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언인스톨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인스톨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설치를 하시면은 요것을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어디서 사용할 수 있냐, 이 아래 보시면 이제 터미널스라고 하는 요 탭이 있습니다. 그래서 터미널스라고 하고 이쪽에서 이제 파워쉘이라는 것을 뜨거든요. 예, 뜹니다. 그러면 파워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파워쉘을 하나씩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그 명령어들을 이제 뒤쪽에서 하나씩 좀 배우시게 될 건데, 그것을 여기다가 그대로 입력하시면은 뭐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간단한 명령어들 여기 쪽에 보시는데 경로가 이렇게 나올 뿐이지 지금 이제 파워쉘이라고 이렇게 뜨죠. 예, 그래서 파워쉘 이쪽에다가 저희가 명령어를 한번 수행을 해보도록 할 때 이 명령어들은 나중에 또 더 배우실 거예요. 그래서 탭 치시면은 파이썬 파워쉘 PS 버전 테이블이라고 있습니다. 이 버전 정보를 테이블 방식으로 보여줘라 이런 명령어예요. 그래서 파워쉘은요 이 달러라고 하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앞에 해서 명령어들을 찾아가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우선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다가 두고 입력을 하시면은 파워쉘의 버전 정보들이 테이블 형식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오죠. 그래서 이 명령어는 그냥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입력하시면은 똑같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앞에 설명했던 파워쉘 기본 IS 쪽에서 명령어를 하셔도 나오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에디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기능에서 GitHub나 그런 쪽에다가 바로 이제 업로드 푸시를 할 수 있다거나 커밋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을 바로 이쪽에서 입력을 해서 파워쉘을 이쪽에서 바로 실행한다거나 이렇게 용도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요것을 지금 현재는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들 공부를 여러분들 그 영상으로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는 아마 섞어서 요거하고 그 다음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 좀 섞어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파워쉘과 그 다음 파워쉘 에디터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